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적인 진행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참 식은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앞에 1부나 2부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원고라고 해봤자 뭐 써오시는 건 아니지만 예상 질문들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뒤에 게스트분이 안 오시거나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말을 좀 더 많이 해서 채우거나 뭐 별의별 이제 머릿속을 막 굴립니다. 그런데 항상 너무 성실하게도 아직 1부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렇게 도착해서 항상 자리에서 기다려주셔서 저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네오 못지않게 이런 자세도 항상 감사드리는 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항상 종종 가끔 뵈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살은 어떻게 빼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안 먹는 게 최선. 안 먹는 거, 아,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요즘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공동부유 그것과 함께 빅테크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좀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총체적인 원인도 한번 쭉 짚어봐 주시죠. 예, 먼저 뭐 앞서도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 부분 큰 비중을 좀 차지했었는데요. 먼저 좀 몇 가지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체감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중국 증시하고 제가 그 미국 다우지수 차트를 뭐 올 초부터 쭉 그려놨지만 예, 상당 부분 지금 이 괴리가 벌어진 부분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차별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올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지금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고요. 더구나 그 옆에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다우지수는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르고 있는데 알리바바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면 한 30%, 고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절반이 사실은 네.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니까 뭐 올해 작년 올해 뭐 이러지 IT라든지 뭐 이러한 뭐 테크 기업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중국은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 부분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경기 상황 자체도 뭐 중국이 코로나19를 먼저 사실은 뭐 발생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조금은 좀 방역에 뭐 성공한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긴축이란 부분을 사실은 좀 피면서 화면에 또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중국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 흐름을 좀 보였는데 뭐 미국은 뭐 역사상 거의 뭐 최고치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50선 기준선 50선을 사실은 이게 뭐 깨냐 마냐 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옆에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 투자 자체가 최근에 보면 급격히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특히 이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중국의 이게 그 부동산 착공 면적 증가율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중국의 착공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착공 면적이 마이너스 전년 동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좀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중국에서 꽤 흔치 않은 상황들이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또 중국이 급격히 구조 조정을 할 때 또 지난해 팬데믹 정도 이 정도의 사실은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히 냉각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뭐 주식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경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안 좋냐라는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이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뭐 조기에 좀 탈출한 이후에 네. 사실 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초에 나오면서 사실은 긴축으로 좀 빨리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도 조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국 경기의 흐름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미중 갈등 문제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소 이제 중국의 빅테크 규제와 관련된 예. 아까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했지만 또 거기에 뭐 사교육을 뭐 잡겠다고 해서 또 난리를 또 친 부분도 있고 뭐 여하튼 중국의 정책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가 예상 밖에 사실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리스크 자체가 뭐 오늘 뭐 얘기하는 뭐 공동 부유라는 얘기도 사실은 연장 선상에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이러한 정책 리스크 자체가 갑자기 왜 왔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이게 정치 사이클에 조금은 중국이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 정치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내년 이제 가을에 중국이 당대회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집권 3기 뭐 아니면 이제 장기 책 집권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좀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틀을 이미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또 각종 과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내년에 터지면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뭔가를 조금은 네. 좀 잡고 가자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 거기에 최근에 뭐 코로나도 사실은 좀 중국 내에서 좀 재발한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 뭐 이러한 또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예상보다는 강하게 조금은 떨어졌고 경기 자체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식으면서 좀 경기 경착륙 리스크 자체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상식에서는 참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선거 직전에는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직전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제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 빠지면 안 된다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러면 뭐 물론 중국이 뭐 일반적인 민주국가처럼 그렇게 선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주가도 더 부양하고 그래서 더욱더 경기 부양과 관련된 다양한 유연한 태도들을 보일 줄 알았는데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아주 큰 기업들에게 단죄를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히려 뭐 공동 부유라고 해서 물론 이제 직접적인 뭐랄까요 주식 부양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는 뭔가 리스키하게 보이는 요소들을 많이 언급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남다른 일을 하게 되는 또 다른 뭐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체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고 이제 성장을 그러니까 경기 자본주의 체제를 사실상은 뭐 이제 경제 체제는 체제는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저변에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사회주의 체제 이 부분 자체를 사실은 좀 버릴 수는 사실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성장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앞세우고 네. 하는 과정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중국도 뭐 우리나라 이상으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광풍을 불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앞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네.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 자체가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체제 위협적으로 사실은 좀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일단은 좀 어떤 정책 선화의 어떤 방향으로 사실 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정치 리스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하튼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2년에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몽이니,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국몽 또 반도체 굴기, 네, 뭐 반도체 네. 굴기, 뭐 공급 개혁,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제 내놨지만 뭐 상당 부분 모르겠습니다. 그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상당 부분 그러한 것들이 달성이 됐느냐라는 부분에서 약간 퀘스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켰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국은 뭐 미국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여하튼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몽의 선택 자체가 과연 맞았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12년이라는 게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막대한 경기 부양을 하고 그 휴유증 때문에 부채를 낳고 과잉 공급을 안다 보니까 공급 개혁이라 하는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을 네. 사실은 펴서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 코로나19라는 걸 맞으면서 중국의 부채라는 규모 자체가 다시 원점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했던 정책 자체가 사실상 실패였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좀 외상적인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현재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도 사실 좀 필요하니까, 또 우리가 인민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지금 삶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뭐 말한 것처럼 뭐 소광세 뭐 샤오킹 사회라고 해서 모두가 부해지는 사회를 얘기했지만 그러한 사회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더 극단으로, 극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극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심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가 또 최근에 기사를 읽다 하나 좀 저도 사실은 좀 통계가 의외했던 것 자체가 네. 중국이 지금 월 1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 원 정도의 예. 소득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6억 명 정도로 된다고. 18만 원 이하요? 네, 18만 원 이하, 1000위안 이하의 소득. 그러니까 14억 인구 중에서 6억 명이 사실은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제 극빈자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의 모습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그 소득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좀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중국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민이 좀 비슷하게 살고 하는 것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의 모습 자체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 소득 불균형 이러한 것들이 더 심화됐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10년의 어떤 집권의 어떤 성과로서는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쪽에서 최근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빅테크 규제라든지 뭐 또 오늘 말씀드린 어떤 공동부유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부유라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 전 단계를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저도 지금 말씀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뭐 메시지라든가 실제 실천 계획 이런 것들은 뭘 제시하고 있나요? 예, 뭐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또 그리고 또 지난 뭐 몇 차례 이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또 중국에 계신 분들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조금 아까 좀 제가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그 마오쩌둥 시대, 그러니까 거의 중국 공산당이 이제 초창기 창립 이게 설립이 되고 그한 뭐 공교롭게 지금 100, 올해가 이제 100년 공산당 창당 네. 100년이었죠. 이제 처음 마오쩌둥이 사실은 내보였던 게그 화면에도 있겠지만 이제 공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론은 뭐 지금 공동부유와 비슷하게 하게 모두가 잘 살자. 그런데 그 모두가 잘 살자라는 의미는 지금과 좀 다른 게 그때는 절대빈곤층이었고요. 중국 대부분이 농민들이 다 절대빈곤층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것들이 네. 그러니까 모두가 먹고 살자라는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다음에 정샤오핑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는 나온 것이 공부론이 아니라 선부론. 그러니까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자.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뭐 또 우리가 애호견은 뭐 그 뭐 흑묘 백묘 논란이 있듯이 아, 예. 이와 같은 뭐 성장만 하면 된다는 식의 어떤 네. 그러한 어째서 어떻게 보면 좀 성장 주의로 사실은 전환이 됐다가 뭐 그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쭉 이어오던 상황에서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라는 특히 이제 베이다오 회의라고 매년 중국이 이제 여러 이제 최고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 직후에 이제 공동부유란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인데 네. 이 부분 자체는 결국 성장론에서 소득 분배론으로 사실은 넘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함께 잘 살자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절대 빈곤층의 어떤 그 탈피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득 뭐 저소득계층 그것을 좀 이제 중위소득 쪽으로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왜 그러면 이러한 공동부유를 왜 이 시점에서 들고 나왔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아젠다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중국이 여하튼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여하튼 치열해지고 당초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좀 시각이었고 중국의 네.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 보면은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을 기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출 지향적인 어떤 성장 전략으로 가기에는 뭔가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내수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조금 부양을 해서 오히려 좀 새로운 어떤 성장의 어떤 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최근에 워낙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서의 어떤 그 자본가들만 사실은 성장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속했던 노동자들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더 커지는 네. 이러한 어떠한 뭐 그거는 사실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제 공동 부유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은 조금 이번에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공동 부유가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중국이 뭐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이제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중국은 성장을 사실은 하는 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또 세계 경제 입장에서 글로벌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성장보다는 사실은 분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전환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옆에서 밖에서 보는 시각의 입장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 자체가 최근에 뭐 빅테크 규제로 중국의 빅테크 규제로 인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뭐 이탈한다 뭐 얘기가 사실은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시우드 돈나무 펀드라든지 네. 이노베이션 펀드의 중국 비중이 2월 달까지만 해도 뭐 한 8% 정도였는데 네. 지금 거의 제로라는 소리가 사실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중국의 어떤 방향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잡힐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 자체를 상당 부분 꺼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파는 아까 그래서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자체는 상당히 주가가 좋은데 지금 왜 이렇게 뭐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알리바바 주가나 텐센트 주가가 떨어지냐라는 부분 자체는 이러한 아까 규제에 대한 리스크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갈지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장이 상당 부분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사실 뭐 중국만의 문제냐? 지금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좀 MSCI에서 이머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밑에가 이제 한국인데 결국 중국을 뺀다는 거는 이머징에서 돈을 뺀다는 거고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또 돈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매도세 자체가 지금 뭐 계속되고 또 뭐 이번 달도 사실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큰 부분 자체 그래서 지금 외국인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30%를 좀 깰 위험까지도 사실은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결국 중국의 불안 자체가 우리 쪽으로 사실은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압력을 좀 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인 것 같고요.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러한 공동 부유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보였던 뭐 지역 대기업 지역자기업 사실 저도 사실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사실 좀 받은 부분에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2030년까지 미국 뭐 싱크탱크의 어떤 추정이긴 하지만 뭐 이러한 빅테크 규제로 인해 2030년까지 중국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이 한 45조 달러 정도 된다. 와. 45조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의 연간 GDP가 한 14조 달러 뭐 이 정도 될 거로 15조 내릴 텐데 거의 뭐 두 배 이상의 손실이 네. 난다라고. 근데 중국이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왜 이러한 정책을 피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체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그래서 사실은 좀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오늘 나온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좀 아까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계속 좀 부정적으로 저는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뭐 이 데이터 기업과 관련돼서는 미국 상장을 앞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네. 소식도 나왔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팬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순위를 못 매기게 하겠다 앞으로. 그 팬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을 알죠. 다 네.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996,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의 996,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6일을 근무한다는 상당히 혹독한 이제 노동 조건이죠. 예, 예. 그게 위법이다. 라고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동자의 어떤 그런 권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정책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중국의 지금 공동부유가 조금 이슈가 되는 것과 상시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런 공동부유와 함께 요즘 가장 그걸 실현하는 실천 방안인 건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빅테크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대표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물론 저도 중국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입장이고 그래서 이미 올해 상당 부분 손실을 사실 좀 본 상황들인데 사실 그래서 어떤 아 이제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 볼까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조금 손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물타기를 좀 해볼까라는 네. 이제 생각도 있는데 이제 워낙 중국의 이 불확실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선뜻 추가적으로 자금을 사실 넣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편에서 보면 중국이 이러한 그 빅테크 규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뭐 상당히 악영향을 받겠죠. 네.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중국이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에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망가뜨릴 수는 없는 네. 상황이라고 보면은 내수 쪽에 뭔가 부양하는 조치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강한 조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기대감도 사실은 걸어보고 있는 부분들인 거 이게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지진율을 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늘도 사실 좀 들렸고 또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더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있어서 조금 중국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규제라는 부분 자체는 뭐 이게 뭐 단기간에 어떤 완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중국이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보상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의 어떤 부양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한편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경기 둔화 속도 자체가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9월 달 정도의 흐름을 조금은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9월 달 이제 테이퍼링 얘기도 사실은 뭐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사실은 조금 9월달 경우에 또 중국 테이퍼링 문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왜 특히 이제 테이퍼링을 조금 제가 또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는 사실 2013년에 테이퍼링이 얘기 나와서 가장 타격을 본 게 사실 중국 아시아 우리나라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테이퍼링의 우리가 긴축 발작이라고 얘기하죠. 그 긴축 발작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현실화됐던 이유 자체가 하나가 중국이 그때 펀더멘털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제일 약한 데였죠. 네네. 그래서 그 타격 이제 돈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갑자기 이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지표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서 테이퍼링이라는 부분 자체가 또 다시 중국의 어떤 불안을 촉발시킨다라고 하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지켜보고 그 다음 스텝을 가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또 악영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 어떠한 주가의 조정 또 외국인 자금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뭐 지난주에는 많이 빠졌긴 하면 상당히 좀 네. 견조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 단적으로 제가 뭐 하나 좀 차트를 아니, 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화면에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에서 한 12기업을 제가 10년, 17년 뭐 최근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연도별로 좀 했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2010년만 하더라도 예. 상위 10대 그 위쪽에 보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또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LG화학 좀 중후장대 산업 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국, 예, 중국의 어떤 영향권이라든지 이러한 또 상당 부분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예. 상당히 많은데 최근 우리나라 시가총액 12 업체를 쭉 보시게 되면 위에는 뭐 반도체 기업이고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DI, LG화학, 뭐 카카오뱅크
사실 중국 장대 산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진. 그렇네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러한 예. 쪽으로 사실은 산업이 재편됐다라는 부분에서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존도 자체를 저희가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산업 구조 자체가 10년 동안 많이 변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뭐 계속 제가 좀 저도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조금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와정 속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어떤 트렌드 이러한 것들이 좀 변화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발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영향들이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네.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그 연도별 시가총액 순위를 딱 봤더니 진짜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이 어떤 의미인지가 확 와닿네요. 자, 그러면 오늘 물론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은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미국은 너무 부담되는 것 같고 한국은 요즘 아 이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고민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이 자리를 뭐 한 2주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뭐 저는 사실 경기를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경기 사이클이 뭐 픽아웃이 됐다는 뭐 얘기도 사실 좀 나오고 사실 뭐 지표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저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뭐 지난번에 왔어도 뭐 저희가 큰 정부 사이클을 이제 인프라 관련된 큰 정부 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조금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슈퍼 사이클에 좀 들어갔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미국 성장률이 지금 뭐 콘센서스로 보게 되면 뭐 4% 넘는 지금 성장률 사실은 올해 뭐 6% 넘는 7% 예,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내년에 4% 성장을 한다면 상당히 엄청난 성장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 보면 글로벌 경기 자체 특히 미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기에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사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사실 뭐 중국과 관련된 이 중국발 리스크이긴 하지만 여하튼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일단 공동부유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뭐 아젠다가 나오고 또 빅테크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이 좀 모멘텀 자체가 단기간에 좀 살아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뭐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또 이제 내년 초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여하튼 중국도 뭔가 부양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결국 그 고소득층의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방법도 뭐 기부를 받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시키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정책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모멘텀 이것이 좀 경착륙에 대한 어떤 흐름에서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 빅테크 규제라든지 또 연말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자체가 1차 무역 데드라인이 그때 뭔가 극적인 뭐 합의가 만약 진짜 네. 뜻밖의 나온다라고 하면 또 중국에 대한 시각이 또 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테이퍼링 뭐 이러한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뭐 몇 주 간격으로 나와주시면서 버드뷰라고 하죠. 위에서 보는 전반적인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잡아주시는 박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이니까 대게 돌아가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